다시 가위 다시 해봐. 요새 점프 점프 재밌지. 저기 사과 10박스는 말이야. 예예. 예. 인천 계양으로 가야 되고. 예. 그 참외 20박스는 저 잠실로 가야 돼.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해줘야 돼. 여보세요? 어쩐 일이야? 세상이 다 당신들 거야? 당신들 마음대로 돼?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당신은? 뭐? 내 아이. 당신과 나 사이에서 태어난 민준이. 말해봐. 이혼 전에 임신한 거 알았지? 왜 숨겼어? 그땐 우리 사랑했잖아. 지키지도 못하면서 살아.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때 한 번이라도 보호해 준 적 있어?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미안하다. 누가 지금 그런 소리 듣지? 내가 빌게. 어머니 좀 달래봐. 어? 당신 어머니 나보고 아이도 갖지 말란 분이셨어.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아내까지 나서서 왜 그러냐고. 당신 나이 가지면 되잖아. 나 사고로 풀고 됐어. 나이 못 가져. 암튼 민준이는 안 돼. 절대 안 돼. 내 아이를 다른 놈 손에 키우게 할 순 없어. 민준이 내 아들이야. 당신이 불렀어? 어. 안녕하세요. 제가 이 사람 와이프예요. 근데 아저씨는 아직 안 오셨나 봐요. 제가 뵙자고 연락드렸는데. 제 남편이요? 민준. 그날 처음으로 민준이 생부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전까진 사별한 줄로만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었으니까요. 제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제 마음에서 죽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요. 두 분은 어떻게 해서 결혼하시게 된 겁니까? 제가 하는 가게에 이 사람이 과일을 자주 사러 왔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안면도 있고 서로 사는 얘기를 하다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때 부인께서 임신 중이셨던 거를 남편께서도 알고 계셨나요? 네.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제 청혼을 거절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혼 청구는 부인께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 근데 대체 왜 그래? 판사님, 전혀 이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민준이를 친아들처럼, 아니 친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생부가 나타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점점 변했습니다.
민준이 먹을 반찬이 하나도 없다. 좀 장 좀 봐라. 예. 입맛이 없어서요. 민준아, 골고루 많이 먹어. 네, 아빠. 아빠, 나는? 우리 민이도 많이 먹어. 알았지? 먼저 일어날게요. 계절 타나? 번갈아 왜들 그래? 먼저 죽이라도 끓일까 물어보려고요.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여보. 여보, 우리 이사부터 가야 되겠어? 빨리 이 집 내놓자. 갑자기 이사 간다고 하면 어머니께서 이상하게 생각지 않을까요? 아니야. 애들 교육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괜찮을 거야. 내가 얘기할게. 고마워요. 나 잘할게요. 저번에 경황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식구 이대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민준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는 저희 집사람 보고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도와주십시오. 민준이가 정말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 번도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맹세코 없습니까? 저런 저런. 그러니까 애를 몰래 난 거래요? 네. 아이고 조심해라. 다치면 어쩌려고. 다 됐으면 이리로 가져와. 어머니, 운동 가셔야죠. 어, 이따가도 돼. 자, 이거 드세요. 네. 그래서요? 아, 글쎄, 그게 임신한 걸 우리에게 다 입을 탁 닫아버리고 이혼을 한 거죠. 그럼 그쪽 집에선 그 애가 남의 신지도 몰라요? 그 여우 같은 게 그 집 아이를 턱 앉혀놨더라니까요. 그 집 식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눈치예요. 저런 저런 보통 내기가 아니네. 안 그러냐? 내가 요즘 내 속이 속이 아니랍니다.